내가 반말하는 거 되게 어렵다. 액션. 안녕, 나는 배우 고민시라고 해. 오늘 나는 뷰티풀 1화로 촬영을 했고,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려고 하는데, 같이 가볼까? 내가 약간 프로필 사진처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었던 것 같은데, 맞나? 이 사진이야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,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, 약간 첫 스타트를 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라서 첫 게시물로 올려봤어. 가장 달라진 점, 나이? 나이 말고는 사실 달라진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. 왜냐하면 그때 2017년도에도 나는 되게 일에 있어서 엄청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, 이 열정적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달라진 점은 나이인 것 같아. 사실 나는 별다방을 가장 자주 가. 별다방의 라떼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, 사실상 제일 자주 가는 건 별다방이고, 추천해줄 만한 카페는 한남동에 있는 카페를 자주 가는데, 이 사진, 이 사진. 여기가 한남동 어디더라? 아무튼 한남동에 카페가 있는데, 거기 커피도 되게 맛있고, 당근 케이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, 나는 그 당근 케이크를 또 되게 좋아해서 그 카페를 자주 가고, 그리고 나는 크루아상은 어느 베이커리든, 어느 카페에 있는 크루아상이든 너무너무 좋아해. 크루아상은 정말 최고야. 나는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.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시작할 때가 되게 많다 보니까, 그래서 나는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하고, 나는 산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. 불호야. 그래서 다크한 맛이 많이 나는, 원두 향이 좀 고소한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. 카메라를 제일 많이 드는 순간이 일출, 일몰, 그 시간대를 난 되게 좋아해. 그래서 새벽에 요가 갈 때도 겨울에 풍경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, 집으로 돌아갈 때, 그 일몰이 시작될 때 촬영하는 사진들이 핸드폰에 보면 되게 많아. 신기하게도 그런 사진은 찍었는데도 또 찍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.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고, 그리고 어떤 예쁜 사진들을 봤을 때도 있고, 그럴 때는 항상 나는 카메라에 사진을 남겨놓지.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, 아마 차기작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.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야. 날려준다면 그건 이제 차기작으로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, 잽은 이 정도로만 날려주는 걸로. 나는 쉬는 시간을 그래도 좀 오래 갖고 있는 것 같아. 한 3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,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좀 심심해서 이것저것 막 배우고 있어. 베이킹도 배우고, 막 요리도 배우러 가고, 중간중간 이제 잽잽 배우러 가기도 하고,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중간중간 배우면서 보내고 있는데, 그래도 나는 현장에서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. 그런 것 같아. 밖에서는 좀 그래도 활발하게,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야. 반말하는 거 되게 어렵다. 별명을 붙여준다면, 딱 생각나는 게 있어. 오늘의 고민시는 행복합니다. 나의 좀 즐거운 사진들을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, 나도 늘 그런 마음을 올리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싶은 게 작진 않을 것 같지만, 어쨌든 나 행복하게 살려고 해. 안녕, 뷰티풀 친구들. 오늘 이렇게 내 인스타그램 구경해보니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, 뷰티풀 친구들도 나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. 그럼 앞으로도 사랑해줬으면 좋겠고, 또곧 만나. 안녕.